10년 만에 돌아온 영화가 정사라는 영화가 화제가 되면서 이제 이미숙은 죽지 않았다. 또 다른 이미숙의 모습을 보이겠다 하고 이제 빵! 그냥 이 대중들에게 박차가 나왔는데 어쨌든 그게 정행에 성공했다는 겁니다. 그렇죠. 그래서 굉장히 막 우려를 했는데 예. 그러면 이제 정말 이미숙 씨 개인적으로는 짜릿하고 통쾌했겠어요 이제. 하하 역시 봐봐 내 생각 봐봐. 그렇게 막 그렇게 야비한 생각 하지는 않았고요.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정말. 네. 아직도 이미숙 씨는 송성은이라든지 뭐 이병헌 씨라든지 뭐 배영준 씨라든지 보면 가슴이 뜁니까? 상대역으로서 한번 저분들과 멋진 그냥 어 멜로 드라마 영화를 같이 한번 이제 주인공으로서 뭐 하고 싶은 욕구는 있죠. 송승헌 씨랑 같이 그 엄마 역할 하면서 네. 밤에 이렇게 그 방에서 안방에서 이렇게 볼 때 승헌이를 볼 때 이렇게 머리 이렇게 싹 풀고 보겠다. 아직도 열정 살아있는. 감독님, 무서워하고. 무서워하고. 그러나 내가 항상 부탁을 해요. 감독님 50부에 끝날 때 어느 씬 하나 머리 풀고 하나 하게 해달라. 응? 내 이미지가 있는데. 이야, 뜻으로 다 본. 어쨌든 뭐 연하 그 남하고 같이 많이 했던 그런 게 있잖아요. 승헌이만 빼놓고, 송승헌 씨만 빼놓고.